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누구요? 당신은 정반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. 235 갓노시스 은월입니다. 아이런 죄송. 아닙니다. 네네, 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품 있으십니까? 네네. 아, 가성비 템 세팅을 가시겠다고. 템을 한번 봅시다. 15%의 공식, 16, 12%, 실블링, 6%의 공식, SS, 6에 32, 4에 20에 18%, AD 2%, 4성. 무슨 작이야? 9327, 9430. 아, 완작이군요. 공보 뭐 12, 20, 30, 903%. 오케이. 6%. 6에 55. 15% AD 한 줄. 6에 30, 12%. 가성비로 가신다는 분이 불미마가 유니크로가 있군요.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상위 112초, 15%의 공십삼, 5에 40에 05, 1.5줄. 뭐야? 공작돼 있는 거예요? 알테오 10성. 야, 아, 가히 0회짜리 18%. 야, 씨. 크리크리. 힘. 마이서 숄더. 21%. 에디 2.5줄. 에디 2.5줄. 힘3에 01이 오르는 것 같네요. 그죠? 6에 42. 7성. 에디 2줄, 댐 00, 보방공 00 15%. 좋습니다. 10성 타일 글록. 기계 심장. 아, 도미 구입. 유자무로 AP 쿠퍼 15% 올리기, 엠블렘 AD 돌리기, 작 망한 거싹다 아크인으로 작 다시 하기. 이렇게 생각 중이라는 얘기시죠. 자, 일단은 여기는 못 움직이는 아이템이죠. 딱 봐도. 이거는 유지하실 것 같고. 그러면은. 아, 고객님께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이. 보장의 세트를 깨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. 누가 봐도 마이셋이 들어오면서 7세트로 가는 게 좋아 보이죠? 아마 실블링이 빠지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구보장하려고 대화 직작했어요. 마이서 숄더를 가는데 마이셋을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? 공마 40. 그래도 마이서링 세트 효과까진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이게 좀 의미가 떨어질 것 같아. 혼자 있기에는 좀 아쉽지요. 두 번째 방법, 앱솔 2세트 효과가 있겠네요. 앱솔랩스 2세트 효과가 뭐지? 앱솔랩스. 아, 근데 저건 비싸가지고 파이렛 앱솔 2세트 효과 0마 20.
뭐야 210억 170억이어서 갑자기 28억으로 뚝 떨어져 버리네. 다 직접해야 된다. 고객님께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세트 효과의 변화는 좀 어떠신지. 그리고 도미 바꾸신다고 하니까 도미네이터 불미 임마는 어떻게 하실지 좀 별을 달 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상하이 에디는 안 건드실 거죠. 공 13 쓸 거지. 그럼 더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1.5줄 레전까지 못 갈 것 같아 둘 다. 그냥 요러러니 하고 써야 될 것 같고 동일해요. 더 올리기엔 좀 무리가 있어. 이 아이템도 좀 그럴 것 같고 새로 들여오는 거 아니면 올리기에는 좀 별로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. 뭐라 그래야 되지? 제값받기 힘들 것 같다. 이거 그렇다 치고 아우 4에 20이야 좀 아쉽긴 하네. 이것도 안 할 거잖아요. 이것도 과연 0이라서 애들 못 돌릴 거 아니야. 그렇고 그럴 거 같은데 요 정도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? 이것도 뭐 3줄 띄울 거 아니면 사냥할 거면 이게 좋긴 하지. 요렇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안 할 거잖아요. 그리고 유니온 일단 유니온을 좀 키우셔야겠네. 유니온하고 링크 좀 유니온 키우는 게 좋겠다. 아마 링크는 다 있을 것 같네. 그렇지 뭐가 없는 거예요? 다 있는 거죠? 제로가 없는 거 같네? 네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상품이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장갑을 저는 바꾸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. 네네 뭐 나중에 생각하면 앱솔 장갑이 좋긴 하겠지. 팔 때도 그렇고 에디도 좀 챙겨올 겸 새로운 장갑에 교체도 괜찮지. 먼저 나온 걸로 사세요. 무기를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. 이건 생각 없잖아요. 다 1인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교불이라서 이건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. 네네 고객님께 드리는 상품은 요정도 될 것 같습니다. 1번 세터 효과의 정형화도 먼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. 먼저 나오는 거 사세요. 그게 제일 나아. 어떻게 먼저 나올지 모르니까. 보는 게 제일 좋죠. 네네 그게 제일 좋아요. 작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는 게 제일 좋죠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됐나요? 했으면 좋겠고요. 결론적으로는
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